생리통과 진통제의 관계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생리통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리대는 순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기능성 생리대랄지 탐폰 등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궁 건강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리컵 같은 경우도 실리콘이 좋은 제품이면 괜찮은데 간혹 이제 안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사용 후에 뭐 더 생리통이 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순면 제품의 생리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빨아서 쓰는 기저귀 타입의 생리대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요. 인스턴트 식품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 분비에 혼란을 줘가지고 생리통을 심하게 하고 자칫 각종 자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분,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만성 염증이나 어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자궁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생리통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큰 영향이 없지만 세 잔부터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나 비타민 D 섭취 정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자궁 건강에 도움을 줘서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데요. 생선과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시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랫배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자궁 혈액순환이 좋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가나 필라테스 등이 있고요. 실제 뭐 운동만으로도 생리통이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뭐 시작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 약간 빠르게 걷기 이 정도만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밀크시스라고 불리는 베개와 약수기라고 불리는 에어블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뭐 알아두셔야 할 거는 한약재는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약재는 제가 뭐 성분과 주의할 점들을 설명하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생리통과 진통제의 관계 그리고 생리통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생리통 심한 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생리통이 심하다고 해서 진통제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하시다면 저희 뭐 한의원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